오후장에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볼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철기 대표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철기 대표입니다. 네, 자, 오늘 그래도 현재는 장 초반보다는 반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어떤 섹터를 먼저 주목해 볼까요? 오늘 뭐 시장 같은 경우 태양광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뭐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오늘 또 이제 뭐 기사가 좀 나왔지만 EU 쪽에서 에너지 쪽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러시아에 좀 의존돼 있던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의존도가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다 400조 정도 투입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. 그래서 2030년까지에서의 러시아의 의존도를 40%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다시 또 목표를 45%로 좀 상향을 하면서 더욱더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, 그다음에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, 벨기에, 독일 등 4개국이 해상 풍력 발전 규모로 왔다가 2030년까지에서 한 4배, 또 50년까지에서 10배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또 거기 태양광뿐만 아니라 또 신재생 쪽에 대한 풍력까지도 같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EU가 제시한 목표치가 굉장히 또 높기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후장에는 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오후 시장에는 동원수산이라고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. 동원수산 같은 거는 원양어업을 통한 어획물 수산물을 판매를 좀 하고 있는 회사고요. 수산 사업 같은 경우는 참치, 연속 어획물을 좀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고, 유통 쪽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그 다음에 곡물 제조업에서 망가우라든가, 그 다음에 냉동, 냉장용, 임대료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.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작년에 올 초에 좀 러시아 쪽에서 항공로 폐쇄가 지금 나오면서 이런 명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쪽 러시아 쪽에서 많이 지금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된 이런 명태라든가 그다음에 대구라든가 피크랩 등의 이 수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냉동 명태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 마리 3,327원이었던 게 전년 대비해서 30.6% 정도로 좀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. 뭐 히크릭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40% 정도 오르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본에서의 오염수 방류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아프리카 대제표라든가 조류독감도 발생했을 때도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가가 3월 25일이죠 17,350원까지 갔다가 단기적으로 지금 쌍봉을 좀 만들고 그대로 와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금 120일선에 이쪽에서의 지지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,000원 정도 지금 12,050원인데요. 12,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2만 그리고 손절은 11,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